안녕하세요. 과학원리체험협동 시즌 4 화천과학관 정광훈 김선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콘텐츠는 브라질 땅콩 효과. 네, 브라질 네. 땅콩 들어보셨죠? 아니요, 사실은 처음 들어봤죠. 그래요? 네, 뭐 브라질 땅콩은 들어봤어도 그게 이런 뭐 과학적인 어떤 효과라고 하니까 네네네. 뭐 우리가 숨어 있는지는 몰랐죠. 그렇죠. 네. 우리가 생활 속 아니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자세하게 생각하고 왜 그럴까? 신기한 것들이 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이거 먼저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한 하나씩 들어보세요. 저는 빨간 걸 들어도 돼요? 네네. 똑같은 거죠? 네. 네. 지금 보면 위쪽에 파란 볼이 하나 있어요. 네. 이거를 뒤집어줘요. 저도? 네. 응. 그럼 아래 있잖아요. 네네네. 위로 올라오게. 다시. 아니, 그렇게 말고. 이 상태에서. 네. 이 상태에서. 네. 위로 올라오게 하려면 네. 흔들기만 안 돼요. 그게 올라올까요? 흔들기만 올라와요. 벌써 올라왔어요. 어디? 어머, 벌써 올라왔어요. 네. 올라왔죠? 어머. 다시 뒤집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벌써 올라왔어요. 네. 저 두 개거든요? 신기하죠? 네네. 흔들기만 했는데 큰 볼이 밑에서 이제 위로 올라온 거죠. 네, 그냥 생각하면 그냥 좀 더 알갱이가 크니까 밑으로 그냥 깔아앉아서 안 올라올 것 같은데. 그렇죠. 크니까 더 큰 게 더 밑에 내려갈 것 같은데. 과학적으로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올라왔다면 왜 올라왔을까 보면 내려가려면 작은 그 틈을 막 지나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틈이 없잖아요. 얘들 너무 촘촘해서 작다 보니까 내려가기 힘든 거죠. 큰 것들은 네. 위로 이제 그래서 올라가기 쉬운 거죠. 못 내려가니까 계속 내려가려고 하는데 틈이 네. 없으니까 그래서 네. 밀려서 네. 이제 올라오는 것이 아닐까. 그러니까 알갱이가 크다 보니까 공극이 클 테고 그 사이사이로 작은 알갱이들이 다 내려가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서 채워지면서 굵은 것들은 점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. 좁쌀과 뭐 땅콩과 건포도 이런 것들 다 네. 섞여 있는 견과류가 있잖아요. 네. 한 곳에 모아놓으면 그 중에 브라질 땅콩이 제일 크니까 네.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를 본 거죠. 예를 들면 네. 그런 견과류를 운송해야 되는 트럭, 네. 컨테이너 이런 쪽에 이제 며칠간 이렇게 운송을 다니면서 이게 운동에 의해서 네. 큰 것들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다 브라질 땅콩만 있는 거지. 예. 그래서 브라질 땅콩. 네, 그리고 레니코예요. 모래랑 시멘트랑 네. 네. 섞어줄 때 계속 돌리잖아요. 네네네. 그 돌리는 이유도 제대로 더 섞이게. 그냥 이대로 두면은 이게 이대로 두고 그냥 진동만 주면 알갱이가 큰 것들을 위로 오히려 제대로 안 섞이는 거죠. 분리가 되는데 링컨 네. 보면은 뭔가 이렇게 휘젓듯이 적거든요. 네. 그래서 섞어주는 네. 이유가 또 뭐 굳지 않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네. 그런 이유도 있다.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지만 물리학적으로는 알갱이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을 때는 네. 그 두 개가 섞여 있을 때는 하나는 고체적인 성질, 하나는 액체적인 성질을 이제 갖게 둘 다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. 성향을 보인다는 거죠. 그래서 알갱이가 작은 것들은 그 사이로 흘러내리는 약간 액체 같은 액체 역할을 하고 네, 흘러내려서 아래쪽에 네. 있고 이제 큰 것들은 이쪽에 네. 실생활에 유용한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. 네. 브라질 땅콩 김선자 박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